자,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학생 공통 수업입니다. 오케이, 동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쭉 투부정사 배웠던 것들 오래간만에 할까 한번 뭐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? 네. 했던 것들. 일단 뭐 명사적용법은 왜 포커스 두 개로 나눠 있는가 했어요. 일단 투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, 그러면 그것을 보고는 명사적용법이라고 하고, 뭐에 대한 대답이고, what에 대한 대답이고,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덩어리가 된다. 뭐 자전거 타다, ride a bike, 자전거 타는 것, to ride a bike.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것이 건강에 좋다. 이렇게. 자, 근데 이제 명사적용법이 두 파트로 나뉜 이유는 주어나 보어로 사용될 때는 to의 형태를 쓰든, 뭐를 쓰든, doing의 형태를 쓰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. 신경 안 써도 돼. 아, 미안. 말을 하지. 조용히 앉아서 곁눈질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못 살.